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7도 등 8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27도, 의성이 29도 등 20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북은 보통, 대구는 오전 동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구미시 고아읍한 물류회사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생활 물품을 보관하던 330제곱미터 규모 창고 한 채가 모두 탔고 주택 등 인접 건물 4채 일부와 승용차 넉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대구시가 올해 첫 시민 원탁회의 의제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들러리를 설수 없다며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803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까지 145억 원을 들여 폭 2m, 길이 320m의 구름 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반대 목소리에 잠정 보류했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 안전성 문제에다 케이블카 업체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16회 대구시민 원탁회의에 이 문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름다리에 찬성인 사람 40% 반대 40% 의견 보류 20%로 350여 명의 참가자를 구성한 뒤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결정들하고 을 어,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께 또는 시집행부에 권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압산80산 막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시민 원탁회의 참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더러 803 전체의 보존과 개발이 아니라 구름다리 건설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시민 원탁회의가 15회를 거쳐오면서 결국 대구시의 들러리로 이용돼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또 올해도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원타 케의의 주제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또 시정의 들러리로 원타 케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시민원태 개의가 찬성 결론을 내면 803 구름다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시내 버스 노사가 어제 저녁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해 내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4% 올리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시급 7.67%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을 조건으로 걸고 제적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번 합의로 파업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를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시내버스가 내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포항과 경주 등 경북은 정상 운행합니다. 경북에서 300일이 넘는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또 경주 등 나머지 경북 지역 시군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이번 파업과는 무관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대구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에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의 3,70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공사가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인 안심에서 하양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노선이 생기고 8.9km 구간에 정거장 3개가 생깁니다. 공사비는 2,900억 원이 드는데 국비가 70%이고 나머지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산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